네, 성조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화병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죠? 성모, 운모, 성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성조 어렵죠. 그리고 성조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 강조해도 거듭 강조해도 정말 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조는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성조가 틀리면 네, 내용이 달라져요. 중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조는 반드시 좀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총 네, 4개의 성조가 있어요. 1성, 2성, 3성, 4성. 다 어떻게 읽는지 알고 계시죠?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뭐 1성은 어떤 느낌, 2성은 어떤 느낌, 3성 어떤 느낌, 4성 어떤 느낌이라는 걸잘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뭐 감이 안 오시면 뭐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4성은 뭐 누가 발을 밟았을 때 아야 할때뭐 그런 느낌으로 딱 떨어뜨려서 막 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 뭐 이런. 사실 1, 2, 3, 4성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학습하는 방법은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려가면서 하면 금방 느낌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들으시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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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보시면서 많이 들으세요. 그럼 귀가 열리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성조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성이면 다 모든 이제 1성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다 1성으로 읽어진다거나 모든 3성이 다 3성으로 정확하게 발음된다거나 하진 않고요. 변화가 따릅니다. 모든 언어에는 사실 언어의 편의상 변화가 생기죠. 성조도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3성 3성이 만났어요. 3성 어떻게 읽어요? 흔이라고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성 3성이 만났을 때 앞에 있는 거는 이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헌하오라고 읽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성조 변화예요. 그래서 삼성과 삼성이 만났을 때 헌하오잖아요. 그걸 헌하오라고 이성으로 바뀐다는 거. 왜냐하면 중국어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제 사람이 하는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 삼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하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주기 위해서 스무스하게 네. 플로우가 있게 읽어주기 위해서 헌허 좀 가볍게 읽을 수 있게끔 이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둘셋할때이二三四할 때는 이 일로 읽는데요. 만약에 이 뒤에 사성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가 아니라 이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에 이양 같은 경우도 뒤에 양, 이 사성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로 바뀝니다. 이양이라고 읽어요. 근데 대신에 예를 들면 뒤에 1성, 2성, 3성이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가 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성, 일생을 나타내는 단어 이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성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뿌 같은 경우에는요, 사성입니다. 근데 뒤에 또 사성이 왔어요. 그러면 뿌, 또에. 와, 발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네, 뿌가 부, 이성으로 바뀌어서 부, 또에. 그래서 뒤에 사성이 올 경우에는 뿌가 부로 바뀐다. 그래서 이성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 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뒤에 똑같이 뭐 1성, 2성, 3성이 올 경우에는 뿌 변화 없이 그냥 사성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뒤에 뭐가 나왔을 땐 바꿔준다? 그쵸, 사성이 나왔을 때. 느낌적으로 볼 때도 사성이 뿌잖아요. 그러면 뿌 또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 뿌 또에라고 해서 2성으로 바뀐다는 거 느낌 오시죠?
여러분 모두가 중국어 처음 배웠을 때 그 초심 잃지 않으시고 바라는 목표까지 꼭 달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저와 함께 중국어 한번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까요? 다자자요!